하하 허허 핑퐁. 반갑습니다. 네, 코치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하나요? 오늘은 저희가 백 서비스, 회전 서비스 넣을 겁니다. 짧은. 네. 저희가 앞에 커트, 네, 너클, 했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짧은 백 회전 서비스 넣을 겁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말이, 저희가 백 서비스를 넣으면, 네, 저희가 회전 넣잖아요. 네. 위치를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위치란 말이, 만약에 이 위치 있죠. 이 위치에서 마찬가지 넣으려고 하면, 네, 공이 잘못하면 상대방 쪽으로 있죠. 길게 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또 길게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백서브 넣을 때, 회전서브 넣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탁구대 있죠. 네. 포핸드 쪽에 넣어서 이쪽으로 회전을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렇게 됩니까? 네, 맞아요. 그 자기가 회전이 좀 많다고 싶으면 저처럼 이쪽에 넣으시고 회전 돌려주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백사이드 있죠? 네. 백에서 끊이니 마찬가지 도는 것보다, 네, 이것도 제가 위에 밑에 있잖아요. 네. 자, 이것도 회전이니까 힘을 빼야 됩니다. 나무 있죠, 나무. 네. 나무가 여기 있죠. 네. 저희 손목. 네. 여기에 딱 힘을 빼가지고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끝이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예, 내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위에서 넣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냥 위에서 이렇게 넣지 말라 했잖아요. 네. 이것도 밑에서 있죠. 네. 밑에서부터 위로 살짝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공 위치가 어디 막혔어요? 6시가 아니요. 있으면 5시? 네, 5시, 4시 쪽 끌고 주신다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자, 했죠? 네. 자, 여기서 위치 잘 보세요. 자, 여기서 공 위치. 자, 여기서 이게 여기 맞추는 거하고, 보세요, 여기 맞추는 거하고 저 포인트 쪽 있죠? 네. 이쪽 맞추는 거 틀려요. 그냥 항상 백 회전이니까 도는 것까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분명히 제가 빼고 넣을 건데 지금 여기 있죠? 네. 이 위치에 그냥 맞추게 되면 약간 미들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백으로 넣어야 되니까 여기서 위치가 저쪽 있죠? 네. 이쪽을 맞추셔야 돼요. 네. 자, 지금 제가 위에서 넣었죠? 이번에 밑에서 또 할 겁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 끝이 내려간 상태에서 살짝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 내린 상태에서 살짝 하니 해보세요. 위에서부터 한번 해보세요. 네. 손목 힘을 빼고 계세요. 살짝 다시, 살짝 다시, 살짝 서브 연습하셨습니까? 아니요.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솔직히, 네, 말하면 힘이 좀 없는 거는 맞아요. 네. 화님이 분명히 넣기는 넣었는데, 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상대방이 너무 치기 좋게 주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긴 했는데, 제가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이렇게 이렇게 뭔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해서 주는 느낌 나요. 네. 뭔가 내가 이렇게 팍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있다가 그냥 보세요. 힘을 줘야 되네요, 할 때. 힘을 줘. 탁구는 그냥 회전 서브였던 커트 서브였던, 네, 맞는 순간 힘을 줘야 됩니다. 힘을 그 대신에, 예, 그 대신에 너클 서비스는, 네, 제가 힘을 안 주고 사이 넣어도 되겠죠. 네. 근데 커트나 회전이나 이런 서비스는 처음에 힘을 빼고 있다가, 맞는 순간 힘을 팍 이렇게 줘야지 공이 돌아요. 네. 빼고 있다가 탁. 다시. 오. 힘 빼고 있다가 탁. 네. 자, 하니 밑에 한번 해보세요. 빼고 있다가 탁. 다시. 탁. 다시.
다시. 뭐가 안 되네. 다시.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탁. 이것도 잘못 주면 얻어맞습니다. 네. 왜? 공이 너무 뜨면 안 돼요. 네. 자, 이것도 저희가 또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 라켓 앞에. 이거요? 예. 네. 이것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제가 계속 다른 버전을 한 개씩 집어넣고 있어요. 네. 이것도 네. 지금 이 상태 있죠? 네. 힘을 빼시면 됩니다. 네. 그 이건 어때? 더 내려가겠죠? 네. 제가 이거 이렇게 내리는 거고. 네,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이건 완전 진짜 아. 여섯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네. 맞죠? 네. 자, 이것도 네. 이 상태에서 있죠? 네. 힘을 빼야 됩니다. 아. 이 상태에서 살짝. 여기서 살짝. 자, 여기서 살짝. 이거는 쉬울 겁니다, 잘하면. 끝이 잘 내려가니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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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이 보세요. 제가 요즘에, 제가 요즘에 네. 다른 서비스를 계속 버전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제 서비스가 이상한 서비스가 제 서비스인 줄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서비스를 한 번씩 가끔 넣는데 네. 저도 원래 그냥 평상시대로 였습니다. 네. 예, 한이 해보세요. 살짝? 다시. 살짝? 한이 저쪽 백쪽으로 넣으세요. 왜 포핸드 쪽으로 넣습니까? 넣으려고 넘겨요. 예, 백으로 넣으세요. 네. 살짝? 어, 안 돼요. 공 안 가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네. 백서비스 넣으면 네. 결론이 이렇게 돌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보세요. 네. 너무 여기 넣으려면 안 가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있으면 저쪽이 저쪽으로 네. 네. 위치를 안 되면 내가 백으로 잘 안 가잖아요. 네. 그럼 이 몸 있죠. 몸은 약간 이쪽으로 좀 틀어놔도 상관이 없어요. 아. 왜? 이렇게 해가지고 보세요. 네. 약간 이렇게 서면 맞아요. 백으로 안 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아. 저희가 넣으니까 가는데 이 상태에서 백으로 안 가면 몸은 약간 있죠. 틀어가지고 어. 이쪽으로 또 틀어가지고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네. 자기가 편한 쪽, 자기가 서비스를 잘 넣을 수 있는 곳 있죠. 네. 그 자세를 잡으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네. 하님 다시 해보세요. 아, 방향 이쪽으로 가서. 네, 조금만 틀으시면 돼요. 네. 다시. 오, 아쉬운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넣으면 조금 더 해보세요. 네. 더 틀어서. 쭉, 다시. 쭉, 다시. 쭉, 다시. 힘 조절 하셔야 됩니다. 쭉, 다시. 쭉, 다시. 자, 다시. 하나 더요. 하님은 서비스는 회전 서비스 있죠? 백회전은. 네, 네. 그나마 좀 하십니다. 네. 하님은 게임하실 때 또 회전 서비스를 넣기 때문에 네. 오늘은 조금 나을 겁니다. 영상에서. 네. 그런데 또 웃긴 건 있겠죠. 자, 오늘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